한국도로공사는 5에서 6월은 나들이 차량과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시기로 고속도로 운전 시 동물 찾길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 찾길 사고는 총 6,078건으로 이 중 월별로는 5에서 6월 하루 중에는 자정에서 08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물 찾길 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호랑이, 멧돼지, 너구리 순으로 많으며 고라니 관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개체수가 많고 주로 고속도로 주변 야산에 서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동물 찾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광 표지판 및 동물주의 표지판 등이 보일 경우 해당 구간에서 철저한 전방주시 및 규정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해야 하며 특히 야간 상향 등은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야생동물이 정지하거나 갑자기 차를 향해 달려들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후속 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차량임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 수습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동물 찾길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50km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949km의 유도 울타리와 142개소의 생태통로가 설치됐습니다. 전체 생태통로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마련을 위해 생태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동물 찾길 사고는 2015년 2,545건 이후 매년 감소해 2023년은 978건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동물 찾길 사고는 2차 사고에 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방시설 설치와 생태통로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로드킬 대처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